러시아의 전방위 보복 공습에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하며 압박했습니다. 유엔은 특별 긴급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잔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변재영 기자입니다. 백악관 등 미국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 미국 정부는 이 무기를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 위험 때문에 꺼려왔던 에이테크스 지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We're in constant communication with the Ukrainians almost every day about what their needs are, and we do the best we can in subsequent packages to meet those needs. Obviously, air defense came up. 독일은 우크라이나 공중 방어망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방공 시스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도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하며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Russia once again has shown to the world what it stands for. It is terror and brutality.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총회는 러시아 공습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Constitutes another unacceptable escalation of the war, and as always, civilians are paying the highest price. 러시아의 우호적이던 중국과 인도 등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